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 WBC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정말 결전지인 일본으로 넘어가서 지금 오사카에서 연습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오늘 사실 첫 번째 오릭스와의 경기를 졌어요. 네, 오릭스가 정예 전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는데, 뭐 평가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도 다 똑같아요. 일본도 주니치 드래곤스한테 졌어요. 네덜란드 대표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 이글스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 대표팀, 일본 사회인 야구팀한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연습 경기 두 경기에서는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얼마만큼 끌어올려서 호주전에 맞출 수 있느냐. 물론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전에 가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경기, 부상만 당하지 말고, 고우석 선수가 별탈이 없어야 될 텐데, 담증세 때문에 내려갔는데, 정확한 결과는 아마 내일 검진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대표팀 WBC에 또 참가를 합니다. 자, 1라운드 일정, 계속해서 제가 WBC 관련 컨텐츠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목요일 날, 정오죠?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라운드 우리나라 대표팀은 모두 도쿄돔에서 경기를 치르는데요. 첫 경기 호주전입니다. 호주전 굉장히 중요하고 각조의 1, 2위가 2라운드에 나가기 때문에 호주전을 이기면 사실상 2라운드 진출 거의 확정이다. 왜냐하면은 남은 경기가 이제 일본, 체코, 중국이잖아요. 일본은 뭐 패한다 쳐도 남은 두 경기를 잡으면은 일본이 전승을 하면 우리가 2위로 올라가는 거고 또 물고 물리게 되면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본과 함께 2강, 호주가 1중, 체코와 중국이 이 야구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 상황이 상당히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주전을 잡아야 하고 또그 다음 경기인 한일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 7시 제가 도쿄에 넘어가서 직접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12일 체코와의 낮 경기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월요일에는 중국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결국에는 1차전 호주전이 중요해요. 호주전을 이기고 일본과의 경기를 이기면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2위 팀과 맞대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쪽 주는 대만에서 예선을 치르는데 1라운드에서 이제 대만, 네덜란드, 쿠바, 이탈리아, 파나마 요렇게 함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파나마를 제외하면 반대쪽 주는 누가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선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팀 1위를 할 것이고 그보다는 좀 떨어지는 팀이 2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호주전을 이기게 된다면 금요일 한일전이 사실상 나머지 팀들 약체들만 남았다고 봤을 때 1, 2위 결정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본도 아마 다르비슈유를 준비를 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정예 카드로 한일전에 호주전에 나오지 않은 선발 투수가 조금 먼저 한일전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후에 나오는 두 경기는 앞선 두 팀과는 다르게 또 약팀입니다. 두 경기 모두 콜드 게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이기 때문에 또 2라운드를 앞두고 쉬운 팀을 만나기 때문에 2라운드 앞두고 팀 컨디션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경기까지 네 경기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야구팬으로서 1라운드에는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래서 1라운드에 좀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프리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키워드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발 1 플러스 1 전략입니다. WBC 대회에서는 투구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최대 투구수가 1라운드에서는 65개, 65개를 넘기면 고 타자, 상대하고 있는 타자까지만 상대라고 마운드를 내려와야 하고요. 한 경기에서 30개 이상을 던지면 다음날 연투가 안 됩니다. 투수의 어깨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50개, 50개 이상 투구를 한다면 4일 동안 출장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전략대로라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무래도 많은 선발 투수가 초반에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2라운드 또 4강전 이후에는 투구수 제한이 점점 풀리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만 이1 플러스 1 전략을 좀 써서 최소 실점으로 뒷문을 지키는 투수들에게 마운드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메이저리그 규정인데 이번 대회에도 도입이 됩니다. 투수는 마운드에 올라와서 한 타자 상대하고 내려가면 안 되고 최소 3타자 이상은 뭐 부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상대를 해야 하는 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좌우놀이 같은 게 많잖아요. 잘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호주전 선발은 저는 고영표 선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사이드암 언더스로 유형의 선수들이 또 호주 타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그다음에 경험이 많은 뭐 양현종이나 김광현 이런 선수들이 뒤에 좀 붙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현종 선수가 고영표 선수 뒤에 붙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어 12 2019년 대회에서 붙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좀 익숙하지 않을까도 보고, 또 포크볼을 주무기로 쓰는 이용찬 선수, 김원중 선수가 또 양현종 선수 뒤에 들어간다면 요 선수들 4명이서 한 6회 7회까지 끌어주고 또 필승조를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긴 이닝을 소화할 수가 있고, 김원중 선수도 이제 여차하면은 멀티 이닝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주전의 키는 역시 고영표 그리고 양현종 1+1에 호주 타자들의 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포크볼을 주무기로 쓰는 이용찬과 김원중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일본전 선발은 제가 봤을 때는 구창모 선수 혹은 김광현 선수가 나온다면 뒤에 이제 이리 선수나 또 김광현, 구창모 중에 선택받지 않은 선수를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왼손 투수를 냈을 때뭐 봉준근이라든지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김광현이라든지 그전에 뭐 구대성이라든지 이렇게 약점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왼손 투수가 선발로 나온다면은 뭐 뒤에 뭐 소형준이라든지 이런 투수가 붙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김광현 이일이 혹은 구창모 이일이 김광현의 뒤에 이제 곽빈 정도로 좀 변화를 주면 되지 않을까. 곽빈 선수도 스플리터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고, 제구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투수들이 9위로 타자들을 한번 긁히기 시작하면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주를 준다면 곽빈까지도 좀 히든카드로 대기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 뭐 소형준, 원태인, 김윤식, 박세용, 길게 던질 수 있는 선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역시 1+1으로 중국 또는 체코전에 집중을 해서, 이 경기들은 또 콜드 게임으로 경기가 초반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뒷라운드에서 우리가 쓸 투수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요 선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소형준, 원태인, 김윤식, 박세용 요런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불펜 운영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WBC 대회를 봤을 때 1회 대회 4강, 2회 대회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불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투구수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발로 나섰다가 짧게 던지고 뭐몇 경기 쉬다가 불펜으로 나오는 요런 깜짝 카드들이 좀 통했거든요. 특히나 2009 대회에서는 정현욱, 또 초반에는 윤석민이 하다가 나중에는 류현진이 개투를 했고, 또 마무리 임창용으로 이어지는 이 불펜진. 요세 명을 정철원, 정우영, 고우석 이렇게 필승조 3인방이 해줘야 되고, 조커 카드로 곽빈, 이용찬, 이일이 요세 선수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곽빈 선수가 지난해 후반기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컨디션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이벌 팀 선수지만 두산의 선수면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잘 던집니다. 국제용 투수거든요. 그래서 곽빈 선수 또 국제대회 나가면 타자 쪽에서는 뭐 황재균 선수의 이름을 저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국가대표만 나가면 잘하는 선수로. 전 투수 쪽에서는 이거를 이용찬 선수가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네. 특히나 이제 포크볼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용찬 선수 또 도쿄올림픽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왼손 투수 가운데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이일이 선수가 또 조커 카드로 활약을 한다면 경기 중반에 분명히 이 선수들로 인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도쿄올림픽에서 실패한 게 저는 투수들의 기량보다도 투수 교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강철 감독이 투수 교체 타이밍만 잘 잡아준다면 새 선수를 활용해서 필승조들의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등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또 정현욱 코치가 이번에 이 WBC의 영웅이죠. 예, 불펜 코치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정현욱 코치의 기를 받아서 한번 확 터져서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역시 베테랑 투수죠. 지금 투수진의 최고참인 양현종, 김광현, 이용찬. 이번 연습 경기에서도 이 선수들 확실히 국제대회에서는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1+1 전략,
젊은 선수들이 좀 앞쪽에 오프너 형식으로 닦아놓고 내려가면은 다음에 이제 이 베테랑 투수들이 또 등판을 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마 이 선수들은 뭐 이용찬을 제외한다면 양현종이나 김광현은 이제 점점 라운드에서 이 올라갈수록 경험이면은 김광현이나 양현종이 오히려 투구 수제한이 풀리면서 선발 투수로 나오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라운드는 저는 이렇게 가는 거 아주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현종, 김광현, 이용찬 요 동갑내기 3인방이 우리나라 투수진의 어떤 키플레이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자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잘 됐을 때 국제대회를 생각해보세요. 2006년 WBC 이승엽, 최희섭, 쌍포,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승엽, 이대호, 그리고 2009년 WBC 김태균과 이범호, 그리고 결승 라운드에서의 추신수, 이렇게 홈런을 쳐줄 수 있는 타자들이 결국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스몰볼도 중요하다, 한 점 짜내는 게 국제대회에서 중요하다, 제가 뒤에 말할 거지만 결국에는 홈런 한 방 딱 칠 수 있는 타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도쿄올림픽 때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거포 선수들이 좀 터지지 못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박병호 선수라든지 최정,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양의지, 국내에서는 홈런 20개 30개 막 치고 박병호 최정은 홈런왕이잖아요. 근데 국제무대 나가면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이 선수들 더 잘해야 됩니다. 네, 박병호, 최정, 양의지 오른손 홈런 타자들이 장타를 빵빵 터트려준다면 우리나라 대표팀 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홈런 타자의 필요성 이번 대회에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홈런 타자도 중요하지만 역시 밥값을 해줘야 될 타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정우, 에드먼, 김현수 이렇게 1, 2, 3번 타순에 아마 연습 경기 때는 김하성 선수도 상위 타순에 들어갔지만 수비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요 세 선수가 앞쪽에 배치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고 요 세 선수를 묶은 게 전직 메이저리거 김현수, 볼티모어 필라델피아에서 뛰었었고 지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고 있는 토미 에드먼, 그리고 이제 곧 메이저리거가 될 이정우까지 전직, 현직, 차기 메이저리그 3인방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타순의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 선수들이 밥상을 열심히 차려주고 또 하위 타선에서 넘어오는 찬스들을 해결해 준다면 의외로 득점이 좀 많이 나오면서 재밌는 야구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밀한 플레이가 그렇다고 결코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국가대항전에서 홈런, 뭐 중심 타자들의 활약, 여기에다가 이제 한 조각 더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조커카드입니다.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 때도 사실 김현수 선수의 하늘전 대타 안타 요거부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근우나 뭐 이용규나 이종욱 국가대표에서 잘한 선수들을 봤을 때 이 선수들이 한 베이스 더 가고 도루하고 막 상대 볼 빠진 틈을 타서 한 베이스 더 가고 요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또 수비, 박진만 선수가 또 대단한 국가대표에서의 수비력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고 또 국민의힘 이진영 선수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공수주에서 뭔가 스페셜리스트가 한 명씩은 또 나와주면은 이거 정말 대회 크게 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멤버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강백호 선수를 대타로 넣었지만 지금 컨디션 강백호 좋아 보여요.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아마 스타팅으로 나오면은 뭐 박건우 선수라든지 또 나성범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뒤쪽에 대기하면 더 강력한 타선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박병호의 컨디션이 안 좋다면 강백호를 1루 스타팅으로도 공격력을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조용해졌을 때 강백호나 박건우가 흐름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저는 대타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대주자로는 역시 박혜민, 최지훈, 김혜성 이번 연습경기 때도 박혜민 선수가 짧은 안타를 치고 나가고 또 추가적으로 안타가 나왔을 때 또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주루 이게 상당히 대단해요. 과감한 주루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는 뭐 사실 진짜 스타팅 중견 도쿄 때처럼 도쿄 올림픽 때처럼 스타팅 중견수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박혜민 선수도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또 발과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고 이번에 또 처음 국가대표팀에 뽑힌 최지훈 선수도 이런 역할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혜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성 선수 도쿄 때 굉장히 잘 쳤죠. 그리고 이제 또 타격도 타격이지만 또 상당히 발이 빠르고 주루 센스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뭐 양의지 선수나 뭐 최정 선수나 박병호 선수나 이렇게 출루를 했을 때 나가서 이제 후반부에 한 점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카드라 생각을 하고, 또 수비로 오지환 선수가 물론 이제 또 평가전에서 실책 두 개를 하긴 했지만 또 본 게임 들어가면 또 이 선수가 큰 경기에서 상당히 또 수비 같은 경우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민, 최지훈도 마찬가지고, 또 양의지 선수가 조기에 빠졌을 때 이지영 선수도 수비적인 부분은 양의지 선수 못지않게 좋은 포수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로 할 수 있는 자원들도 많다는 점에서 이강철 감독이 적재적소에 투입만 한다면 충분히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선수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동점일 때 이제 이번 대회가 또 10회부터는 주자를 2루에 놓고 승부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 뽑을 때 이 선수들의 활약 아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팀 프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번 주, 제가 일본에 금요일날 가는데, 가기 전까지는 또 WBC, 또 월드컵 때처럼 선수들이 주변 여론 신경 쓰지 말고, 조롱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결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6년 때도, 2009년 때도 누가 4강 가고 준우승할 거란 생각 못 했잖아요. 결국 모든 스포츠는 까봐야 알기 때문에 6년 만에 열리는 WBC 2회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굴욕을 씻고 우리나라 대표팀 승승장구하길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